오늘은 푸석푸석한 제 얼굴에 너무 미안해서 DHA를 보충하러 고등어 김치찜이 맛있는 회춘에 왔어요. 부엌을 개조해서 그런지 약간 식당이라기보다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뭔가 포근하고 아늑해서 너무 좋아요. 마당이 보이는 별채 창가에 앉아 분위기 좀 잡으려고 했는데 아 자리는 선택이 안 정해준 자리에 앉아 회춘 정식 시켜주시고 먼저 나온 김치전을 갈기갈기 찢어주는데 벌써 음식이 나왔네요.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안상에 군침이 흘러 바로 김치부터 잘라주시고 밥 위에 고등어 올리고 김치 올려서 한입에 넣어주면 와 이게 꿀맛이지.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매콤한 세 박자가 잘 갖춰진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주인님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하며 속도를 내는데 주인님도 만만치 않네요. 제 얼굴보다 큰 상추 하나 들고 건배고기 올리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려서 크게 한 쌈 좋아요.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중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잡채를 발견하고 바로 집어서 먹으려는데 젓가락질 부족한 저는 그냥 밥에 부어 맛있게 먹고 나가려는데 알고 보니 고등어는 노르웨이. 뭐 괜찮아요. 여긴 김치 맛집이니까.